때려던데 그래. 때리려고 그러지. 이런. 야, 싫어. 빨리 닦는다. 이런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2억봉전 축하드립니다. 각기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네, 3학년 전채윤입니다. 네, 3학년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2억봉전의 연출을 맡은 박정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중국을 촉촉 접시면서 다시 이렇게 생동을 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공연장은 별로 좋은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을 모셔서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걸 좀 보여드리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많이 와주신 만큼 준비를 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싸이의 그 사박자 그것이 얼핏 들으면 한국적 정서와 또 거리가 있는 걸로 느낄 수 있는데 유심히 관심 깊게 살피면 그 리듬 구조가 우리의 전통 히모리와 많이 닮아 있고 그 양식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동국대학교 선임 교수님 박상진 교수께서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싸이의 그 제대로 된 구성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리듬 구조가 우리의 전통 리듬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발표해서 뉴스에도 그것을 다뤄져서 화제가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음악과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과 연구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중에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자녀분들을 우리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에 맺힌 것을 큰 보람과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인재로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특히 또 그 성악 전공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경기민요, 서도민요를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악곡으로서 이옥봉전을 처음 선을 보이게 되는데요. 마침 이 자리에 그 먼 데서 작가로 이옥봉전을 저희한테 할 수 있게끔 주신 하은백 박사님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박수 좀.
Oh.
겁니다. 옥천 현감이 이자 공자 이공이란 분은 선조 임금님의 친척벌인 전주이시 왕손으로서 성격이 대범하고 기질이 모방하여 사형과 사람을 벗삼아 인생을 만끽할 줄 아는 풍유남아였답니다. 그런 여색도 안마다 알리 없을 터 이 양반께서는 정실선생 말고도 어쩌다 하룻밤 인연을 나눈 기생몸에서 태어난 내동딸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수건이요 자호는 없고 비천한 몸에서 태어났다 허나 나이 지긋하여 얻은 외동딸이 그 귀여움이야 우죽하겠냐.
되게 영숙할 거. 조선 천지에 저만큼 빛나고 재주 있는 기지바이가 난 진화될까? 그것이 염려스럽구나. 여자의 재주와 미모가 다치게 뛰어나면 팔자가 사납다던데 그것이 염려스럽구나. 내 기억도 좋은 녀석을 찾아봐야지. 저는 한양서 내려온 손님들로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분이 장안에 한다는 선비들을 초대한 것이죠. 그 중에는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출세가 포장된 한 조원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원도 이옥봉의 소문을 듣고 과연 이옥봉의 신문과 미모가 어쩐지 궁금하죠 했었지.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사는 사주의 룩이라는 거야. 뜰에는 빗속에 막 신사도 그대는 눈길 나를 타고 와주셨네. 남자, 제 해석이 뜻에 맞습니까? 찾아주신 손님들께 사례하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늘의 마음을 이토록 깔끔한 기호와 형상으로 그려내다니 참으로 놀랍소. 이 몽랑몽 이왕이나 평소 한번 해주시구려. 스스로의 처지를 한나라 때 당문에 비유한 발상도 놀랍거니와 자기를 낮추면서 또한 고도한 기상을 드러내니 예사롭지가 않소이다. 과연 부녀의 시로 여겨지지 않는 기계와 겸손이 몇 보이는 논문 줄 보이다. 부족한 문장을 도로 칭찬해 주시니 회비로서 문을 빠르 모르겠소이다. 문강봉이야 입에 발린 말이 못하는 등등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신문에 관한 식견은 사타가 공인하는 호선에 이르다니 어찌 빈말이 있겠습니까? 거야 그렇지요. 정시장원 급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한문에 율곡이 있다는 신문에 는 우리 문강봉이 제일이지요. 문강봉은 그 재능도 모자라 저토록 선풍기굴의 용모 또한 위려하니 하늘이었지 서로 분명치 못하답니까? 아닙니다. 자, 자, 모두들 마음껏 드시고 코가 떨어지도록 취해주십시다. 예. 드시지요.
멀리서 부엉이 소리도 들리네. 바람에 꼬박꼬집 김남이도 보구나. 그분은 지금쯤 객사에서 숨을 쉬고 계시겠지? 그분의 눈빛 이미 날 좋아하는 듯이 흘리고 있어. 아, 그 목소리 꿉꿉하고 거듭 빛나는 이마 옷자락 콧날 나를 보던 그 서늘하고도 다정한 눈. 그분도 날 마음에 드신 거야. 부원이 아름답다길래 달빛도 좋고 시기도 가실 겸 해서 내 와봤소이다만 놀래키고 싶다네. 미안하다. 돌아가리다. 기왕 나오신 거 구경이나 하나 가시죠. 전 이제 막 들어가도 너무 참였습니다. 아니요. 내가 걔만 방귀가 된 것 같소. 이만 가리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 달빛을 보면서 소녀와 신혼을 하시면 어떨지요? 그럼 남자의 양을 배워보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어찌 나리 시대에 따라오겠습니까? 여기 시골이고 또 시대를 시험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지라 제가 무엄하게도 나리를 들고 반가워서 그런 것이지요. 아니 무례라니. 저의 무례를 용서해주세요. 무례라니 당시도 안 써. 나도 마음이 신수는 무릇하던 참이야.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해보리라. 이 생각
부득이 한양으로 조언을 찾아가지만 조언의 거절로 인해 이봉은 오랜 친구인 부원의 장인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너희 헤아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네가 비주자는 될 것이란 소문이 있는데 자네는 뭔 자인가? 죽중에 지나니까 지방 수령에 인사권을 다니고 있지. 본인도 자네가 추천한단 말이 세. 소문만 있지 아직 임명되지 틀림없네. 네, 오늘 인수대가 맞아 우연히 자네에게 정지에 두었다는 소식을 이게 내가 매게 늘었네. 그리고 정치는 정치! 머리 아래는 허리 아니야. 이조자령이 적실 하나 들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분 척도 아니고 그래도 멀리는 통인 시간인가? 신문도 아니다 중에서는 천하 제일 하지 않는가? 정치를 내리고 시혜를 나가겠는가? 그래서 구승기를 공존하겠나? 천하 일생이다 시대까지 실 딱 좋은 거야. 내 말은 됐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매미한테는 내가 표현했지. 자네가 자령이 있는 매면 바로 그에 어깨를 올리도록 하게. 그래도 조촐하게 남아 대신 갖춰야지. 장인어른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마침내 옥봉은 그토록 곁에 있고 싶어하던 한 남자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
수원과 이옥봉의 결혼잔치가 벌여지는디!
나리만 생각했답니다. 무슨 여자가 이렇게 직설적이요? 좀 돌려서 말도 하고 그랬지. 나리, 소리 있는 것은 바로 말해야지요. 애들 나가서 묵혀두고 돈 있는 것이 싫습니다. 나도 그런 당신이 좋소. 처음 만난 날 밤부터 창가에 기대어 날 생각한다 했으니 이제 당신 소원은 이루었구려. 나에게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전 무슨 일이든 싶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버림받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럴 리야 있겠소. 다만 당신은 시제가 뛰어나고 직설적인 성격이요. 지금 조정은 하루하루가 시끄럽소. 당신의 시제가 좋은 쪽으로만 쓰인다면 좋으련만 반대파들의 분리가 되면 내가 곤란해지는 것이요. 이해하시겠소? 알겠습니다. 제가 자중자야하여 나리의 전변한 부족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점을 내치시옵소서. 아니, 내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조심만 하면 될 것을. 나리, 감히 부탁합니다. 한번 이해했습니다. 그럽시다. 난 참 복도 많은 것 같소.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과 내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말이오. 저 또한 행복합니다. 가르쳐 얻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 어머니. 작은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 글쎄, 용어로 한마디로. 지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야 아내는 와서 주상을 가까이서 보시게 되는데. 그래도 자네는 철쌤이가 산수 좋은 곳에서 재미나게 살지 않았나? 그렇긴 하지만 시골 살이나 답답하지. 아니지. 자네 이제 오히려 한탄대로야. 자네 그거야.
그래도 안 여자 아닌가. 첩실이 뭐냐. 시가 앞서 가다가 저들에게 어떤 비밀을 제공할지 모르지. 그렇지만 수상께서 지금은 우리 저희를 존경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 알지. 일것을 외투적을 의심해야겠지. 작은 루툴이라도 잡히면 저들은 그걸 침소 공대해서 왕하려는 걸세. 내 말이 맞긴 하지만 답답한 일일세. 민대가 우리 이런 답답하고 질질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지. 우리 해포를 푼 지가 언젠가 아마도 10년은 넘었지. 요즘 동인들 이야기도 좀 해보고 말일세. 그거 좋은 생각이지. 부인! 부인! 나이 무엇이 더 필요하신지요? 내 오랜만에 윤대감과 윤대를 하려 하니 술상을 좀 봐주세요. 그리고 윤대감과 기미 나는 얘기가 있으니 아무도 얼씬거리지 말게 하구려. 그렇군요. 미안아. 예. 지핀은
한번 가져오너라. 뭐 하시게요? 장난 한번 가져오게 하너라. 방으로 들어갑시다. 왜 그랬어? 네? 왜 그랬냐고 묻지 않소? 무슨 말씀이신지. 시친이 될 작정요. 이게 무엇인지 해명해 보시오. 이게 무엇인지? 뭐긴 뭐겠소. 편지 아니오. 파주 목사가 보낸 거요. 당신이 보낸 시를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고 썼더구만. 내가 읽어줘야겠소. 웬 말이 없소. 그 여의 소송이 아주 딱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내게 말을 했어야 하지 않았소. 그날이 유년대가 정답을 나는 날이었는데 아무도 느리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도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네? 이 일로 지금 난리가 났어. 소도둑은 중죄인이오. 파주 목사가 당신이 보낸 시를 보고 박가를 석방했어. 왜 석방했겠소? 당신이 보낸 시가 좋아서 그런 줄 아시오? 당신이 누구요? 사원부 지비의 후실이오. 사원부 지비가 못하는 사람이요. 지방 관원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찰하는 것도 내 임무란 말이오.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오. 동인들이 들고 일어날 기세요. 딸이.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떠나시오. 왕신리에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어. 식량은 내가 보내줄 테니 미양이를 데리고 와 있으시오. 딸이 약조를 얻고 나 이렇게 늘을 붙인 건 100번 죽어도 마땅하오. 억울한 백성이 찾아와 눈물을 탐험하는 것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돌보고 보듬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또한 일기 처음에 모르지만 관리 안 내렸어. 차마 그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잘났어. 정말 잘났어. 그 잘난 게 탈이야. 그걸 모르겠어? 나리. 당신의 그 잘난 걸 하나 때문에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생각이나 해봤냔 말이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전 그저. 다른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소. 나가시오. 이제 나하고는 끝이오. 나이 당신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화가 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죠? 이번에만 이번만 용서해주세요. 또다시 실수를 한다면 그땐 나리 뜻대로 따는 것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나리 제가 부탁입니다. 당신이 약조를 어긴 것이니 날 원망하지 마시오. 나리! 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무슨 추한 짓이오? 나리! 나리를 두고 저는 못 갑니다. 서둘러야 할 것이오. 내일 아침까지요. 아니.
약간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약조를 어긴 건 맞으나 따지고 보면 잘못이랄 수 없는 일로 트집을 잡긴 했지요. 출세를 향한 사내 앞에서 오래된 정도, 한 여인의 삶도 허망하게 버림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새 울고 운전하고 마침내 아침이 오고 옥봉은 왕신리 오두막으로 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오늘처럼 참담해 보이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밤이 그렇다고 내가 어딜 가겠는가. 여기서 죽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많이! 아니다. 토련님들도 죽었는데 나리가 아침에 훨씬 얼마나 클까. 또 이 난리통에 내가 살아 무엇을 했는지 나리께 짐만 될 뿐이지. 가서 큰맘님께 꼭 살아남아 나리 무시한다고 전화가. 아니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봐라. 큰맘님 잘 모셔야 한다. 아니 어서 가래도